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찰 올 때까지 여자들 안 때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오고 공을 제지하고 나서야 여성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기로 소리 질러서 저를 연구소에서 막 뛰어왔죠. 여자가 살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선생님은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고 그때서 이제 사람 여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렇고 끊고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뜯어버리고 여자는 이제 도망가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거 끌래? 아사라마이쿰 와라마툴라이 바라카타.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먼저 이름이랑 이제 어디서 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린입니다. 터키 사람인데요, 벨기에에서 왔어요. 워킹홀리데이. 사장님! Yeah. Sorry. 조용히 해주세요. 저도 뉴스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이제 되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분이 있었는데 구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네. 맞아요. 지금. 진짜 멋있네요. 사장님! 카메라 욕심이 좀 있으세요. 괜찮아. 나와도 돼요. 자, 상황 설명을 조금 간략히 네. 해줄 수 있어요, 혹시? 네. 갑자기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많아서. 아, 아니야. 이제 별거 아니겠지. 네. 사원님이 저쪽으로 갔어요. 두 명이 이렇게 파다해서 넘어졌었어요. 이쪽이지? 아, 진짜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들었어, 소리를? 아니, 저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여기가 싸운데? 여기서 딱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러 온 거구나. 네. 진짜 고생했다. 네,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간 거예요? 칼을 갔는데 머리카락 많이 빠졌었어요. 얌전 그 정도로? 네네. 손가락 다 이렇게 피 나오고 다리도 좀 다쳤는 것 같아요. 신발도. 그때 사장님이 경찰 전화했는데 그거 틀어서 갑자기 도망가려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아, 그래서 그 CCTV에서 이쪽 영상을 네네. 그러니까 딱 달려가는 게 찍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디니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여성분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럼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겁도 없이 네. 가서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요즘에 세상에 요즘에 여자들 남자들 좀 힘들었잖아요. 폭력이라든지. 네네네. 그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찰 올 때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거 다들 해야 될 일이니까. 아, 당연히. 오, 터키까지 인터뷰 주고. 와,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사실. 터키 하면은 또 되게 형제의 나라 네, 이런 걸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옛날부터 관심이 좀 많아서 8살부터 드라마 보고 히스토리 클래스?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가족 터키로 이사한 거예요. 터키로? 근데 부모님들 보고 싶고 막 그렇진 않나요? 한국에 보고 있으면? 싶은데 그럼 지금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아침에도 하나 있어요. 그럼 일을 두 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잠은 언제 자는지? 집 가서 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잤지만. 열심이다, 진짜. 뭐 무슬림이라던가? 네. 외국인들? 네. 경계를 하거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더불어 산다는 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시린이가 그 시민을 도와줬던 것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잘 돕는데 우리 원래 이렇게 키웠어요. 맞아요. 터키는 저도 가봤는데 터키 분들은 진짜 터키 분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용감하고 뭔가 나쁜 불의가 있으면 항상 도와줘. 앞장서서 네.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전쟁 났을 때도 아일라 영화 보면은 네네, 저도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너무 터키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시린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여자들 안 때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맞아요. 네. 저도 무슬림이고 시린도 무슬림이고 약간 무슬림들이 네. 여자를 조금 억압한다? 네네네. 그런 시선이 조금 있잖아요.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종교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걸 나라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좀 바뀌고 여자들의 좀 이런 권리나 인권도 많이 높아지고 좀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네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어요? 꿈이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비자가 계속 안 돼서. 그래요. 네. 이거 제가 사실 그 영주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 청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 링크를 좀 나눠드릴 테니까 좀 많이 청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도 이렇게 뵀는데 외국인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가족같이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나도 해야지. 아빠는 안 해.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하사라.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